미사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저 뒤에 먹을 게 많다. 강은 짧으면 돼. 우리 힘을 많이 빼야 많이 먹었죠. 미국에서는 취업 이제 오늘 미사. 아, 취임 미사입니까? 야, 무슨 황제 같아. 그래 얘기하니까 엄청 거창해 보이네. 청사 보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세요. 저 고해실 춥다. 이거 뜨시고 좋네요. 네? 잘 달가났네. 근데 그게 잘못 알아들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미흡했다는 거죠. 왜? 누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흔히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구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언어학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령의 감도를 바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믿음을 바탕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까지 이해해 오신 바 목숨이라는 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목숨을 탁 털어버릴 정도로 믿어야 한다는 말 자체 안에 이미 의지라는 게 개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가 없으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스라에 살면서 직장을 구할 일도 없고 결혼할 의지도 없고 직장을 구할 의지도 없고 뭔가 내가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하지 않으니까 생존할 의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다 보장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바친다는 건 상당한 의지가 들어가는 일이죠. 그 의지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의지는 그것이 좋게 작용을 할 때 망가져 있던 것을 다 살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의 의지가 그릇되이 작용을 하면 멀쩡하게 있던 것들을 박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 목숨을 다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니 형제님이 미흡했을 뿐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표현해 주지 않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못 다했을 뿐 성경 말씀의 본래적인 흐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는 올바로 알아들으신 겁니다. 의지가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의지가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은요, 우열이 있고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보여봤거든요. 마치 손재주 같은 거, 나의 그런 예술적 감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정선을 타고 이성의 영역을 타서 누군가는 더 많은 이성적 영역을 활용을 해서 똑똑하게 자기 직업을 선택해 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감성적 영역을 활용을 해서 예술가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주어진 선물에 따른 건데 이 의지만큼은 인간의 내면의 고유한 영역이라서 자기 학이 나름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암만 똑똑한 사람이라도 신앙적 의지에서는 엄청 약할 수도 있고요. 암만 감성이 풍부하더라도 그 사람이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만큼은 영혼 안에 있는 자유와 기민하게 결탁된 영역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네, 뭐 질문을 딱히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대답을 다 해버렸지요. 네.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오. 엄서요. 떼제라는 이름 자체는 저 어디더라? 프랑스인가? 어디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떼제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성구와 간단한 노랫말로 기도를 하는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그 기도 운동은 이제 물론 이제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바치는 형태를 떼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성경 구절과 그 반복되는 운율 속에서 명상에 빠져들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뜻 안에 숨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다 떼트루베 나다 떼스판떼 아무것도 너를 성가시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느님만으로 완전하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 기도들을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가끔씩 그런 떼제 기도회 같은 걸 해요. 예, 그리고 옛날에 본당들에서도 한때 살짝 유행을 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쯤에.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시들시들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뭐 노래를 잘 이렇게 안 배웠던 노래를 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우리 본당에서는 이제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걸 하기에는 좀 곤란한 여건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어보라고. 예? 참 재밌는 게 모르는 사람 뭐 모른다 하고 못 물어보고 그죠? 예. 근데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모른다 하이 뭐 내가 할 말이 없다. 내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하시는데. 미사는 총 4개로 구분됩니다. 시장 예식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전례가 있고 그리고 성찬의 전례 그리고 이제 마침 예식이 있죠. 그래서 원래 시작 예식 안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인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사실은 시작 예식의 시작인 겁니다. 꼭 뭐 성우 끊고 시작을 해야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신부님 어제 우리 강세희가 새끼를 4마리 낳으십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러자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지금이 집에 강아지 새끼 낳은 데 없습니까? 어디 숟가락 사라진 데 없나? 우리 손주가 숟가락을 6을 까먹었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들 했을까 아이가 그죠? 이제 삶에 별로 이 흥분거리가 없지요. 맨날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근데 사람의 영혼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껍데기만 늙었지 사실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갓 태어났을 때 우리는 말을 배우지를 못하고 의사표현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영혼은 그때도 영혼인 겁니다. 예. 그 영혼이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떠듬떠듬 말을 하지만 그때도 이미 생각은 그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늙어지면 잠재워지느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게 잠이 안 재워지니까 어떤 때는 잠이 안 와갖고 막 속상해갖고 막 누구 죽이네 살리네 하고는 극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쓸데없이 어디 욕심내다가 어디 건강보조식품 그 싸구려 판다는 거 해가 덜컥 사기당해갖고 막 몇백만 원 내고 앉았고 어이? 그러니 영적으로는 항상 거리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거리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서도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닌 한 영혼을 더 데리고 갈까? 거기에 얼마든지 매진해서 훗날에 상급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보내버리죠. 시간이라는 게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하느님이 참외줄기 떡 들고 야야 고마해라 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그때 빈손으로 하느님 앞에 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면 홍꾸녕 납니다. 홍꾸녕. 이게 아버지한테 잘못 빌마 집 나가면 그만인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하느님한테 잘못 빌마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잘못 보이는 걸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를 다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당연히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시절까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왔어. 그러면 나 자신만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도 하느님은 가상히 여겨줍니다. 헌데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오면서 나 혼자 그냥 하늘나라나 가봐야지 아이고 뭐 이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더라 자식들도 말 안 듣더라 이카면서 그 생각에 빠져서 염세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하늘나라 가겠거니 생각하던 이들이 하늘나라를 못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 긴박감에 대한 그 감각이 사실은 별로 없죠. 예. 어서 오세요. 저 보이소 그래. 예비자도 여와 갖고 그래. 좀 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나 오는데. 예? 예. 야. 그렇게 말입니다. 얼굴 빨개졌다. 더버가 가는 걸로 합시다. 오늘 잘 왔어요. 오늘 뭐 물 거 많습니다. 저 뒤에. 예. 가끔씩 놀러 와서. 뭐 우리 이 예비자 생활 하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성당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부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다 대답해 주나?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 이 평소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는 없는 것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 막 보인다 아닙니까? 혹시나 생기면 질문하세요. 부담 가지지는 말고. 그래요. 대단하다, 그죠? 예? 이 어르신들 가득한데 이 젊은 두 사람이 와갖고 저렇게 신앙하는 모습 보이는 게 보기 좋잖아. 아이고. 저는 이제 그 서품식 날짜 나왔거든요. 1월 7일입니다. 그러면 두 달 1일 남았어요. 예. 굿바이 지난 에? 서품식이 뭐냐고요? 어, 예. 사제 부제 서품식. 사제 부제들이 직위를 받는 예식. 그게 서품을 새로 받으면 새 사제가 탄생을 하죠. 아, 예. 그럼 새 사제들이 그냥 탱자탱자 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새 사제들을 배치를 하는데 바로 그 날짜가 정식 인사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죠. 예. 3년 반이니까. 보통 시골 분당은 이제 대구 교구가 4년으로 거의 이제 확정해서 가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골 분당은 3년 만에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예. 어떻게 될지. 많이 반호해서 못났지만서도 예? 두 달 지나고 나면 나는 있던 본당에 다시 안 옵니다. 예.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요셉 형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같은 목숨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목숨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의지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독서의 시작부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의지를 달성시키는 것이 마치 미덕인 양 찬송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던 거죠. 철학이라는 것이 이 사상의 사조라는, 이 예를 들면 이제 건축물 디자인 같은 거죠. 예, 옛날에는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다 하면 아 그거는 지나간 유행이다.
건축물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근데 암만 건축물을 이렇게 저렇게 짓는다 해도 천장부터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집 그려보라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그리는 집과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는 집이 다르다 하죠. 집을 지어본 사람, 저기 없는 사람은 지붕부터 그린대요, 그냥. 근데 집을 지어본 적이 있으면 이건 집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초 원칙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존재를 하죠. 헌데 이제 현대사회가 이 사상적인 사조가 발달을 한다 하면서 원래는 모든 것에는 중심적인 영역이 있고 바람직함이 있고 그 바람직함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노선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게 된 겁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로 갈수록 갈수록 더욱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사상적 사조로는 해체주의, 무정부주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이건 니도 없고 허무주의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갈수록 사상의 흐름이 예전에는 이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중심줄기가 있었다고. 도덕이란 어떤 것이고 바람직함이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다 하는 게 있었다면 그러다가 아니 너무 중심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바깥도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집안에 가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자도 있고 여자들의 삶도 소중하다 이런 데까지는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고 뭐 지가 얘기하면 나는 오늘부터 여우다 하면 여우가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허무주의와 해체주의와 온갖 잡다한 사상사조가 퍼지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하느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서 사람을 초대하신다는 중심줄기를 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죠. 어렵죠? 어렵겠다.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렵겠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뭐가 생기느냐, 근원적인 의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시라고요. 자,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죠? 뭔가 엉망 같아 보이지만 절대 엉망이 아닌 거죠. 그 안에는 질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생물은 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그것이 다시 순환해서 다른 종류의 먹이가 되고 이런 엄연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그 질서를 애초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에도 질서가 있는데 사람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 질서도 존재를 하지만 사람에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이 영적인 질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질서의 내면 속에 우리 인간이 정말 고유하게 갖추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보물, 그것이 바로 목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자유의지인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방종이나 니 멋대로, 니 하고 싶은 대로, 니가 욕구하는 대로, 니 돈 벌고 싶은 대로 벌어가지고 딴 사람들 개무시하고 짓밟아서 그 피 묻은 돈으로 니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온갖 쾌락들을 다 누려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로 완전히 디자인되어서 고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부터 챙기잖아요. 저 뒤에 먹을 거 맛있는 거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손가락이 뜩 잘린데 잠깐만 기다려라. 내 저 치킨 한 조각 먹고 니 치료해줄게. 이런 사람이 어딨냐 말이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부터 보살피고 보듬는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뜻을 포기하고 누구한테 귀속되어서 굴종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고유한 질서 속에 우리의 의지를 포함시켜 끼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는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뜻은
그 어떤 잡다한 뜻이 아닌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저 뭐 템프로 빠니 뭐 어른들 가는 저 우리 성당 근처에 파라다이스니 저 성당 뒤에 소주빵이니 뭐 얼마나 많은지 예? 술 물 때가 그만 가도 아가씨들이 상 차려와요. 근데 왜? 왜 상 차려오죠? 돈 벌라고 그러죠. 목적이 뚜렷하죠, 그죠?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그 사람이 욕구하는 것을 채워줘서 자기들 돈 벌라고 하는 겁니다. 저 뒤에 지금 음식 차려놓은 분 왜 저렇게 차려놨을까요? 돈 벌라고? 어, 지 돈 쓰고 차려놓은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왜? 이렇게 하면 공소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기분이 좋아지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의지의 차이인 거죠. 의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심지어는 미사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미사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의지가 동일한 의지가 아닌 겁니다. 그 속에는 이 반장놀이 하려는 사람도 있고 완장 하나 뭐 차마 막 진짜 반장 내뿌는 그런 못된 의지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의지도 있고 다채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많은 것을 거머쥘 겁니다. 성공도 부도 명예도 많이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준 안에서 한껏 거머쥐겠죠.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의지에서 단절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죽음과 더불어서 무너져버릴 겁니다. 맞다 가잖아. 예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에 창조된 본래 목적 영원성을 온전한 행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종적인 행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딴 거를 좀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라는 초대인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 말은 뭐 지금 여기 있는 거론된 사람들 아버지 미워해라 어머니 미워해라 아내를 미워 이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잘못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 야 예수님이 아버지 미워해도 된다 했다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거듭 이야기에서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자기의 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에 귀속시키는 이 그게 곧 나의 제자가 되는 것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쥐고 그 무게감을 가지고는 올라올 수 없으니 떨어뜨릴 필요도 있다. 만약에 이것이 너를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너를 붙들고 내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나의 영성보다 뛰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게을러 터졌고 부모님이 야야 네 그래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방정리라도 좀 하고 오늘 주일인께 내하고 같이 성당 가자. 이건 떼어낼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자녀들이 떼내죠. 반항한다고 그죠? 성당 가자 하는데 샥 하고 그러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못 뗄게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살이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좀 더 참되고 바른 삶의 영역이 어디에 존재를 할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저렇게 우리 수녀님 맨키로 수도자의 여정을 선택을 하거나 이혼의 맨키로 이제 사제의 여정을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고야, 네 신부 된다며 좋겠다, 어여가거라 하고 주변에서 도와주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오빠, 신학교 안 가면 안 돼?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비자 성소자 모임을 나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보다 몇 살 어린 아하고 이제 갓 소위 말하는 이제 사춘기 연애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 이제 여름에 신학교 딱 가가 모닥불 딱 피워놓고 같이 이제 손잡고 춤도 추고 막 실컷 놀고는 이제 둘이 그 모닥불 앞에 딱 앉았어. 근데 옆불대기에서 가는 길에 내한테 오빠 얼마나 그 아름답던고 그 오빠라는 단어가 여 와갖고는 오빠 아무도 없죠. 저한테 제 오빠 칼 사람 그죠? 예. 그런 마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 끌린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죠? 하느님께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끊어야 하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여정에는 합당하지 않은 무게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형제와 자매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나의 의지는 흔히 하느님이라는 의지에 순종하기보다 그거는 뭐 내가 나중에 늙어갖고 아무것도 내 의지가 이제 지금은 차 사고 싶고 집 사고 싶고 막 세속에 빠져 살고 싶고 그런 것들 실컷 다 해보고 난 뒤에 이제 할 거 없을 때 신앙생활 하는 신용 좀 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요런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죠? 자기 목숨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일독서에서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호의, 풍요로운 뜻,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려는 그 뜻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시어, 이게 하느님의 의지죠. 하느님의 선한 의지죠. 굳이 안 건져올려도 되는데 그냥 당신 혼자 좋은 영역에서 뭐 자기 뭐 길을 쓰고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 니 온다고 수고했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굳이 살리겠다고 내려오는 기라. 그래서 외아들도 보내시고 그래서 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호의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아들도 보내시고 성자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던 의지, 우리의 세속성이라는 의지. 예. 참 세상 일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밝은지, 뭐 어디 잔치 있다, 뭐 어디 뭐 재밌는 거 있다 하면 글로 달려가면서 하느님에게 구원을 얻으려는 의지는 잠들어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그 어떤 투덜거림이나 따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의지에서만큼은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하여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는 중심을 바탕으로 한 데 모였는데 지금은 온갖 삐뚤어지고 엉망진창인 의지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옳은 일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낙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뭐 결혼 전에 섹스할 수도 있지 뭐. 다 하던데 뭐. 그게 당연시 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 기쁨의 근거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포도주라는 건 어떤 거냐? 포도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차갑합니다. 차갑.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을의 전설인가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유럽에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줘요. 포도를 따와. 그러고는 이 커다란 이
뭐 우리 세숫대야 큰 거 같은 데다 집어넣고는 아가씨들이 거기를 막 밟습니다. 막 밟아올게요. 그래서 그 껍데기에 그 붉은색과 그 안에 있는 포도 아래 그 색깔들이 막 뒤섞이면서 이제 발효를 두는 거죠. 포도주가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성장해 있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가치적 덕목들, 특히나 신앙의 열매가 십자가와 시련으로 눌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는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치게 될 믿음의 제물 속에 부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여복에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가지 말게나, 내가 가는 길이 자네가 가는 길이 뒷사람에게 길이 되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간 그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이 공소 그냥 생겼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뜨끈뜨끈하이 온풍이 틀어놓고 피난하이 들이지만 이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일이 벽돌 하나씩 다 짊어서 날고 다 갖다 쌓아갖고 만든 길이라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고생이 보통 고생이겠다 그게.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덕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솔직히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 너무 편한 나머지 오히려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신앙의 근거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옵니다. 기쁨은요, 쾌락을 얻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기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상대로부터 얻어지는 이득 때문에 양자가 기뻐지는 것이기보다 그건 일부 지극히 초창기의 일이고 그 뒤로부터의 결혼생활은 서로가 기쁨을 선택해 나가는 의지의 과정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나 사람들이 도와주고 뭐 잘한다 해주고 박수 쳐주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다, 기쁨을 확장시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다 돼갑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야들아, 너희들이 어디를 가려는지 계산을 좀 해보고 길을 시작을 해라. 너희가 세상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억을 내 통장에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기다. 키를 쓰고 일을 하고 아꼈으면 밤낮으로 일하고 막 쿠팡에 야간 알바 뛰고 낮에 일하고 그래마 아 뭐 한 20년이 지나더라도 언젠가는 그 돈이 통장 안에 들어와 있을기다. 근데 지금 너희가 가려는 이 여정은 소위 말해 구원의 여정은 어설프게 볼 게 아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순종해라. 너희의 의지를 내려놓아라. 그 여정에 방해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한 선택으로 미워할 결심도 갖추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올해 친교회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공소 미사를 시작을 했죠. 수요일마다 이제 공동체 미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원래 공동체 미사의 취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일대의 사람들이 두세 명씩이라도 모여서 하는 게 취지였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요 철산 공소 있으니까 여라도 하자 해서 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이제 전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례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철산 미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우리 사목위원 중에 한 분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주임으로 있는 동안에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데까지는 계속, 만약에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있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신부님 바뀌면 이제 바뀐 신부님한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시는 분도 꽤 됩니다. 오히려 평일에 본당 미사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웬만한 신부님이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 있는 동안에는 계속할게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치. 네. 야, 이게 웬 떡이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셔야지. 통닭이요 좀 주소. 네, 먹자.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구 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먹겠습니다.